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영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지금 비가 무척 내리고 있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도착한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에 온 이유는 2017년도에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회사가 시작하면서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오늘 또 연락이 와서 다시 재차 오늘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 방문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회사를 여기 충주에 있는 회사가 이제 2017년도에 다시 이제 이후에 그 사업을 연장하시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자 해서 이곳 충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제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 오트레인 기차 타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저도 오트레인 기차는 처음 타봤는데 참 재미있게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 페이스북 라이브의 주제는 즉각 행동하라 온라인 마케팅은 그런 것이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을 올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온라인이라는 그런 그 플랫폼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편의점에 온 이유는 뭐냐면 그차 렌트를 했는데 렌트 시간보다 애정보다 엄청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또 충주역 근방에는 뭐좀 아담한 카페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영희 교수님. 그리고 조성수 대표님도 들어오셨고 알렉스 강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깐 시간이 있을 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정리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소상공인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하는 그 온라인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켰습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충주역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충주역이고, 여기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지금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페이스북 라이브입니다. 네. 우리 그 같이 온라인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부도 하시면서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처음 접하고 진행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나름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좀 가볍고 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편의점에서 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죠. 지금 여기 충주에 내려와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 파트너분들이 이제 또 일에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처리도 하고 차 렌트카도 시간도 기다리고 할겸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충주가 충주역에 제가 처음에 내렸는데 되게 마을이 조용하고 괜찮네요. 비가 내려서 그런지 조록조록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오늘 방문하는 회사가 새명내추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그곳이 그 친환경적인 사료를 만드는 이제 회사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회사가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제 2019년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를 홍보하기에 앞서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만나는 목적이 이제 홍보 영상도 그렇고 회사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사전 미팅을 하고자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누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방송을 할 거라 생각을 했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용한 이렇게 이어폰으로 방송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을 하는 줄 몰라요. 네, 오늘 그러니까 미팅을 하고 내려오면서 그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그 일반 중소기업 회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알렉스 강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그 3기 규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오 파인딩 도이가 파인딩 도이? 도이, 누구시죠? 파인딩 도이님이? 페이스북에 그 이름을, 실명을 써주셔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팅을 통해서 이제 그 온라인 커머스도 그렇고 온라인 미팅에 대한, 온라인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요즘은 도이 엄마시구나. 안녕하세요, 도이 엄마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요즘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에 맞게끔 최적화된 플랫폼을 세팅해드리고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네, 세현 씨군요. 안녕하세요. 그날 지방 잘 내려가셨죠? 네,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또 우리 그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착한 곳이 충주역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네.
혹시 진행을 하시면서 그 온라인 홍보나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한 회사의 그런 온라인 홍보에 대한 시스템을 잘 세팅해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편의점 생방, 네, 맞습니다. 내공 대박 편의점 생방. 네, 편의점에서 생방하는 게 웬만한 용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옆에 사람들도 뭐다밥 먹고 있고, 다 식사하고 있고, 저는 조용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의점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역 근방이 생각 외로 번화가가 아니어서 카페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렌트카를 빌리는 시간이 1시에 렌트카를 빌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잠깐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네. 끊겼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요즘 회사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스타트업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온라인 홍보 쪽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잘할수 하시는 분들도 또잘안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전반적인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사이트맵을 이어서 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유튜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온라인 플랫폼 중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뭐 예를 들어서 키네마스터나 프리미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그런 자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편의점에서 라이브를 한다는 건 제가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네. 비가 조금씩 멈추는 것 같아요. 비가 조금씩 여기가 지금 조금씩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기수 3조 중에서 이제 영상 편집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컴퓨터를 사야 되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노트북과 데스크탑 실질적으로 보면 영상을 만들기 위한 그 하드웨어는 노트북이 좋긴 좋습니다. 예, 보통 프로덕션이나 방송국에서나 그런 영상을 다 만들 때다 하드웨어가 다그 데스크탑에 세팅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데 이제 또 이동성이 많이 있어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가성비 차원에서 노트북도 괜찮죠.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이 다 가성비가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추천드릴 때 노트북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요즘 보면 유튜브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이제 많이 좀 대중화돼서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서도 라이브를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게 좀 약간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움직이지만 일반 직장인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가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고 어쩌면 또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같이 사업자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성격의 미디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평일날에도 이동을 하면서 또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즐겁게 하는 직업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정말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 온라인 쪽으로 유통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라인 쪽으로 이제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예, 그분들은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유통 사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몸은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에서의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의 또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프라인의 매장과 오프라인의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얽매이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예, 얽매이는 게 많다는 것은 몸을 그 현장에서 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좀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트렌드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하셔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디어 사업을 운영해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삶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영위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출장을 이렇게 지방 출장을 다니면 옛날에는 지방 출장을 다니면 뭐 차를 갖고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지방에 갈 때마다 뭐 렌트카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현장에 와서 렌트카를 타고 움직이면 돼서 무척 편합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아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옆에 계신 분도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또 이동을 하시네요.
잠깐 보시면 여기가 좀 충주역이거든요. 충주역 근방은 되게 조용하고 딱 그 충주역에서 딱 내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도 좋고 나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장인과는 다르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냐면 혼자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물론 사교성이 좋고 뭐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 그게 적응이 좀 안 되실 거예요. 혼자 외롭게 움직인다는 거, 혼자 외롭게 뭔가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시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그 1인 사업을 하는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외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명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박명식님도 그 V커머스 쪽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으로나마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재미있게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도 되게 용기 있게 방송을 하시는 모습이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도전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이 바르셀로나. 네. 그 보통 이렇게 지방에 오게 되면 그 렌트카를 저는 이제 쏘카나 그린카를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쏘카를 한번 이용해 봤었는데 그래도 그린카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예. 이제 차를 대여하러 갔을 때 그 차의 상태나 그 다음에 차를 대여할 때 그 대여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린카가 좀 더 안정적이고 차도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제 지방 출장을 가거나 사람들을 지방에서 만날 때 주로 그린카 렌트카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 시스템은 이제 빌릴 때 그 자동차에 대해서 빌리는 금액을 또 내고 그 다음에 그 몇 키로마다 또 자기가 탄 그 차 대비 그 키로수 대 이제 그 비용만큼도 내는 건데요. 나는 뭐 가성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고 가고 피곤하고 뭐 자기 기름값 내고 하는 걸 그 따지자면 이렇게 이동이 잦으신 분들은 이렇게 렌트카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올해 그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홍보에 대한 그런 그 미디어 교육을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국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김재국 선생님께서는 그 서울 신림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김재욱 선생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동산 사업 하시기 전에 다양한 또 엘리트 그 직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미디어에 관련된 유튜브에 관련된 그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무척 도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욱 제가 이전에 서울 봉천동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더 그 친근감이 가는 분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있는 곳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편의점에서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람도 들어오시고 참 재밌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편의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문한 곳은 충주에 와 있습니다. 충주에 와서 저는 오후 2시에 미팅이 있는데, 좀 일찍 와서 지금 거진 한 2시간 정도 좀 일찍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차도 마시고 못다한 작업도 하고 책도 보고 렌트카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고선영 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선영 님 반갑습니다. 네, 고선영 님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좀 못내 아쉬운 게 있다면, 선영 님이랑 같이 왜 1박 2일 우리 캠프 할때좀더그좀그한잔더좀 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영 씨가 이제 드링킹을 하셨을 때 정말 인간미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그 다음날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나는 방송을 통해서 또 재미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네, 여기가 편의점이 넓고 조용하네요. 나름 괜찮네요. 놀 때는 확실하게 그렇죠.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야죠. 맞습니다. 놀 때는 확실하게. 여기가 충주 지방에 있는 편의점이라서 그런지 나름 조용하고 방송하기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선영 씨가 이미지가 약간 좀 차가운 줄 알았는데, 같이 그때 밥 먹고 하는 그 시간 통해서, 선영 씨가 나름 되게 재치, 그 유머가 있으시고, 시원시원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랑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한잔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알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박 2일의 그 시간 동안,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걸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편하게 인터뷰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또 유대 관계가 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렌트카를 빌리는 시간이 1시인데, 대략 지금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온라인 홍보나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로만 한 것은 약간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이제 저도
기브 앤 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열었습니다. 네, 충주도 지금 비가 오네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충주도 지금 비가 옵니다. 그치만 여기 편의점은 조용합니다. 편의점은 사람이 없고 조용해요. 네, 차영원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원 선생님하고는 목요일 날에,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뭐 유튜브 상으로나 뭐 이론 상으로도 많이 인터넷 상에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그 선영 씨가 하고 계시는 그리고 선영 씨가 일하고 계시는 그 영역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네이버 알고리즘이 있는 것처럼 그 최적화한 그런 그 실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아주 마케팅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가 요즘 같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다양한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마케팅의 트렌드가 오프라인의 마케팅 그리고 전단지나 찌라시의 마케팅의 트렌드에서 이제 온라인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으로 트렌드가 넘어오기 때문에 누구는 이 바이럴 마케팅을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것보다 그 회사에서 그 계신 곳의 현장에 맞게끔 해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최적화시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그 1인 회사나 스타트업 회사나 중소기업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할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넉넉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방문해서 그 임원분들이나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을 만나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은 오후에 온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서울은 비가 안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는 조성수 대표님께서 또 방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방송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현장에서 계신 각처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즉각 움직여라, 즉각 실행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송국 하면 큰 기업 그리고 큰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찍는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나의 방송국의 매개체가 되고 그 자체가 계신 곳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그 현장에서 정보가 되는 부분들을 찍어서 올리는 게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작은 부분을 실행을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걸 이제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고정관념 계신 분들은 이걸 되게 어색해하세요. 이제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근데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 라이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자꾸 반복해서 라이브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하고 편집하고는 다르게 서로 참여하는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라이브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자신의 물건을 판다면 이제 그건 브이커머스 라이브가 되는 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뭐 추상적인 것도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브이커머스와는 약간 좀 다르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조성수 대표님의 또 방송을 한번 구경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 제목처럼 그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홍보, 즉각 행동하라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가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뭔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온라인 쪽에서는 인터넷상에서는 그거에 대한 그 아웃풋을 낼수 없다라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저의 경험담과 또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고 좋지 않은 또 장소에서 또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생 분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형하고 통화했는데.